나이를 먹으니 평생 속에 있던 말이 저절로 나오더구나. 젊어서는 생각만으로도 위로가 되던 사실이 이제는 말로 쏟아내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내 맘을 너는 모를 거다. 내가 평생 무엇에 기대고 살아왔는지를, 인생이 비루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 애를 생각하면 견딜 수가 있었단다. 너는 아직 젊다만 이담에 그렇게 생각하며 위로받을 무엇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니? 의미 있는 생, 지은이 박경숙. 바람이 산들 불어왔다. 한쪽 팔로 눈을 가리고 자는 척 누운 내 얼굴 위로 초가을 바람과 아버지의 체취가 뒤섞였다. 방문객들이 쉬기 좋게 지붕을 들이운 정자였지만 툭 트인 사면으로 오후의 햇빛이 들이쳤다. 이마에 올려놓은 왼팔 틈으로 햇빛 입자가 스며 눈이 부셨다. 나는 슬그머니 몸을 돌려 아버지를 등지고 거의 엎드린 자세를 했다. 그 바람에 마룻바닥에 깔린 비닐 돗자리가 내 몸에 밀리며 부스럭 소리를 냈다. 마치 그 소리가 신호이기나 하듯 아버지는 한동안 꾹 다물었던 입술을 움직여 졸졸 말을 쏟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말은 마치 기다란 고무 호수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물처럼 느껴졌다. 내 귀로 쏟아지지만 손등으로 슬그머니 닦아버리면 햇빛과 바람에 말라버릴 물. 아버지의 몸은 고무 호수였다. 군데군데 색이 허옇게 바랜 헐어버린 표면에 보이지 않는 구멍들이 여러 개 뚫려 있어 엉뚱한 곳으로 물이 새어 나가기도 하는 고무 호수는 아버지의 생만큼 길고 볼품없었다. 그러니까 말이지. 나는 그때 참 신통방통한 아이였단다. 웃는 건지 우는 것인지 모를 그 웃음소리가 으레 이어졌대. 나는 조금 더 몸을 돌려 돗자리 위로 아예 엎어져 버렸대. 제발 그 자세가 당신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라는 뜻으로 아버지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이번엔 내 몸에 비닐 돗자리가 밀리지 않도록 조심스레 움직였대. 또 한 번 부스럭 소리가 나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 등으로 아버지의 말이 쏟아졌대. 마치 살아온 세월만큼 찌꺼기가 농축되어 구릿한 냄새를 풍기는 미지근한 물처럼 어느 날의 아버지는 몹시 뜨거웠던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차갑기도 했을 것이다. 오랜 시간이었다. 아버지와 내가 인연지어 살아온 꼭 서른 해의 세월. 나는 그 서른 해를 다 기억할 수는 없다. 아버지란 존재가 기억 회로에 새겨진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너 어릴 때 넌 임마 누굴 닮았는지 공부도 못했고 싸움만 잘했잖냐? 나는 말이다. 나는 정말 싸움 같은 건 할 줄도 모르는 착한 아이였어. 전교 1등은 늘 내 차지였지. 단 한 번 그 아이에게 빼앗긴 적은 있었지만 말이야. 그 아이 말이다. 아니, 지금은 나만큼 늙었겠지? 아버지가 내 등에 손을 얹었다. 9월 초순 햇살에 조금 더위를 느끼던 나는 아버지의 체온을 견디지 못하고 화다닥 일어나 앉았다. 또 그 소리예요? 제발, 그 아이인지 계집애인지 아줌마인지 때문에 여기까지 쫓겨오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나는 그만 아버지의 얼굴에 대고 소리 지르고 말았다. 이놈이 왜 지랄이냐, 미친놈. 아버지가 화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목소리는 힘이 쑥 빠져 있었다. 아버지의 벌어진 입술 사이에서 악취가 풍겨왔다. 호수에서 물을 새는 게 맞는다면 그건 썩은 물일 것이다. 필시 아버지의 몸과 정신은 썩고 만 것이리라. 미친 건 나는 거기까지 말하다 그만두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말하려다. 아버지가 늘 집에 있게 된 게 언제부터였던지 기억에 없다. 그는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담배를 피우고 소주를 마셨다. 아침 일찍 곱게 화상을 하고 나간 어머니가 피로에 지쳐 집에 돌아온 저녁이면 싱크대에 더러운 그릇과 컵이 쌓이고 거실에는 내팽개쳐진 빨래들이 어질러져 있었대. 어머니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대. 내가 미친년이지. 저런 사람을 뭘 보고. 어머니는 곱게 생긴 얼굴이었으나 늘 지친 표정이 늙어 보였대.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무려 7살이나 나이가 많았대. 아버지를 선택했던 자신을 스스로 미친년이라 말한 어머니는 정말 미쳤다고 생각되는 아버지를 3개월 전 이곳으로 보냈다. 그동안 두 번 나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왔었다. 처음 왔을 때 아버지는 덩치 큰 보호사와 함께였다. 약물 치료 덕분인지 많이 얌전해져 있었지만 아버지를 지키는 보호사의 눈길은 날카로웠다. 옛날 상무섬처럼 우락부락 생긴 중년 남자가 고운 보라색 가운을 입고 눈을 번덕이는 게 우습기만 했다. 단 한마디도 입을 떼지 않던 아버지는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마치 심한 고문의 입을 다문 듯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아니면 자신이 부렸던 난동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는지도 몰랐다. 두 번째 면회는 면회실 밖으로 나가는 게 허락되었다. 덩치 큰 보호사도 따라붙지 않았다. 흰 면직에 국화 무늬가 프린트된 환자복을 입은 아버지는 잔디가 잘 가꾸어진 병원들을 걸으며 무표정한 얼굴을 했다. 본래 왜소한 체구가 더 여윈 듯 어쩌다 돌풍이 불면 허공으로 날려갈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멀찍이 서서 들을 거니는 아버지와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세 번째 면회를 왔다. 혼자 오기로 했던 건 아니었다. 오늘 아침 어머니는 말했다. 난 이제 내 아버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구나. 오늘 면회는 너 혼자 가렴. 담당 의사는 곧 퇴원해도 된다지만 난 내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성경책을 챙겨들고 일어섰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나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로 가 하품을 하고 앉았다가 예배가 끝나는 대로 같이 여기로 왔을 것이다. 자동차는 두고 가마. 막 현관을 나서려던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했던 말은 나에 대한 배려도 친절도 아니었다. 대중교통수단으론 도저히 갈 수 없는 골짜기 병원을 어떻게든 내가 가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아버지의 입이 조금 벌어져 있었다. 마치 물이새기를 멈춘 낡은 호수 구멍 같은 그의 입속이 꺼멓게 들여다 보였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비닐 돗자리 위에 다시 누웠다. 아버지가 물끄러미 나를 내려다 보았다. 그놈 참 잘생겼구나. 인물은 어미를 닮아 나보다 낫지만 머리는 또 제 어미를 닮아 나만 못하지? 나는 막 팔을 뻗어 이마 위로 올려놓으려다 다시 졸졸 말이 새기 시작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슬며시 웃음을 머금은 늙은 남자의 표정이 제법 아버지다워 나는 화를 내지 않기로 하고 눈을 감았다. 57년의 길이를 가진 낡은 고무호수에서 또 물이 졸졸 쏟아지고 있었다. 그 아인 필시 천사였던 거야. 내겐 그렇게 생각되었단다. 하얗고 통통한 두볼과 수치 많은 검은 머리를 양갈래로 따내린 끝엔 분홍색 리본이나 불그렸지. 흰 블라우스를 받쳐 입은 빨간 스커트 밑에 하얀색 타이즈를 입고 발등으로 끈이 메어지는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어. 나는 꿈꾸는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감미로워지는 걸 느꼈다.
슬쩍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초가을 햇살이 환하게 어린 아버지의 얼굴이 빛 속에 둥실 뜬 듯 했다. 왜 그런지 내 마음이 착 가라앉았다. 아버지의 말이 이어졌다. 그 애는 나의 꿈이었어. 다가갈 수 없었지만 다가갈 필요도 없었단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에 족한 꿈이었지. 그가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 그럼 왜 엄마랑 결혼했어요? 그 여자인지 아줌마인지 잡지 않고? 나도 모르게 대꾸하고 말았다. 내가 말했잖아. 다가갈 필요도 없었다고. 그냥 그런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좋겠단다. 참, 그렇다면 왜 지금에 와서 찾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조용히 찾지 못하고 왜 엄마나 내 앞에서 그 여자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냐고요. 아버지는 이마에 올려놓은 팔 밑으로 반쯤 눈을 뜬 나를 바라보며 희죽 웃었다. 이제는 찾을 때가 된 거지. 언젠가부터 내어미가 날 버렸잖니? 그럼 그 여자가 엄마 대신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나는 내 엄마와 부부가 된 예의를 지키려 했었어. 예의요? 그래, 예의. 나는 아버지를 향해 비스듬히 떴던 눈을 바로하며 생각에 잠겼다. 이마에 올려진 팔을 슬쩍 비켜 하늘을 보았다. 하늘이 파랗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바로 내 앞에 있거나 너무나 멀어 보였다. 파란 하늘 앞에 갑자기 내 속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텅 빈 내 안으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왔다. 내가 아직 장가를 못 갔으니 부부간의 예의라는 게 뭔지 알기나 하겠냐? 난 말이다. 평생 그 여자애를 마음에 품고 살았어도 내 엄마에겐 성실했어. 비록 내가 돈을 못 버는 날이 왔어도 가정을 지키고 내 엄마 곁에 있었으니까 말이야. 텅 빈 내 속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 안의 공명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아버지가 엄마 곁을 지켰다고? 아버지가 엄마를 떠나 뭘 할 수 있는데? 엄마가 매일 아침 출근해 코 올리게 아이들과 씨름하다 돌아오면 아버지가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앉았던 냄새나는 집안을 통풍시키고 쓰레기를 내다버리고 쌓인 설거지를 하고서 밥을 지어야만 아버지는 방에서 나왔잖아. 그게 엄마 곁을 지키는 거였나? 엄마는 차라리 당신이 떠나주길 바랄 거야. 어쩌면 아주 죽음으로라도. 나는 웃었으나 속의 말은 뱉지 못했다. 이 녀석이 왜 웃고 지랄이야. 대학까지 가르쳐 놓았어도 어디 가서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주제에. 아버지의 말이 바늘침처럼 튀어 내게 돌진해 왔다. 미친 아버지가 멀쩡한 아들의 가슴을 이렇게 날카롭게 후빌 수가 있다니. 나는 그만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아무렇지도 않게 희죽 웃는 아버지의 면상에 주먹을 한 방 날리고 싶은 충동이 내 얼굴 근육을 불룩거리게 했다. 아버지란 아무리 화가 나도 쥐어팰 수는 없는 존재이다. 누가 가르쳐 주었던 것인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문장에 나는 쥐었던 주먹을 스르르 놓았다. 김 빠지게 흘러나오는 한숨이 나를 조금 가라앉혔다. 하긴 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내가 이 시대에 넘쳐나는 청년 백수의 한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니까. 거기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는 아버지의 인류학부를 따라갈 수도 없는 삼류대학 경영학과를 겨우 졸업한 처지였다. 전문대학을 나와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땄던 미모의 어머니가 긴 연애에 실패한 후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을 외삼촌에게 들은 적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막 사회에 나왔던 아버지는 좋은 학벌에도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작은 개인 회사의 직원이 되었다. 아버지는 못생긴 외모에 말재주도 변변하지 못했다.
외삼촌은 아버지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다. 외삼촌을 통해 어머니를 알게 된 아버지는 어머니의 미모에 어머니는 아버지의 학벌에 속하여 결혼했다고 했다. 어머니는 학벌이 능력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던 게 분명했다. 언제부턴가 아버지는 늘 집을 지켰다. 그 구멍 가게 만한 회사가 그만 거들이 나버린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외삼촌은 벌써 다른 곳으로 옮겨간 뒤였고 아버지는 회사가 문을 닫자 갈 곳이 없었다. 어쩌면 그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았던지도 몰랐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비운 집에서 몽상에 젖어 지내는 게 자신에게 딱 맞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았다. 나는 집을 지키는 아버지를 보며 성장했다. 아버지는 늘 내 숙제를 봐주고 시험 공부를 시키며 나름 자신의 역할을 했다. 내 머리에 하루에도 몇 번씩 꿀밤을 먹이는 것도 아버지의 일 중의 하나였다.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날 닮지 않고 내 엄마를 닮은 거야. 반드르르한 얼굴에 머리는 깡통인 게 영 내 엄마라니까. 아버지가 내 숙제를 봐주며 늘 하던 소리였다. 그가 내 공책을 팽개치고 담배를 한 대 피워물고 베란다로 나가면 나는 쪼르르 안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화장대 앞에 앉았다. 먼지인지 분가루인지가 늘 뿌옇게 내려앉은 흐린 거울에 나를 비춰보았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잘 생겼다고 했다. 아니, 사내답게 생기기보다 어머니를 닮아 계집애처럼 예쁘다고 했다. 나는 아버지의 못생긴 얼굴을 닮지 않아 다행이라 여겼지만 어머니의 나쁜 머리를 닮았다는 말은 듣기 싫었다. 어머니의 얼굴에 아버지의 머리를 닮아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숨을 쉬며 어른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 머리 나쁜 어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머리 좋은 아버지가 했던 일은 내가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공부를 봐준 것뿐이었다. 어머니는 내심 아버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별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하루 세 끼를 꼬박 챙겨 먹고 부엌에 쌓아놓은 그릇들에 대해서도 고린내 나는 양말짝들이 거실을 굴러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별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아름다운 어머니는 점점 늙어갔다. 아버지의 집안 가회 지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두리 삼류대학밖에 진학하지 못하자 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했다. 어머니는 학벌이 좋은 아버지를 만나 아이를 낳으면 저절로 아이의 학벌쯤은 좋아질 거라 믿었는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퇴근을 하고 돌아와 거실에 흩어진 빨래들을 발로 툭툭 밀어 욕실 앞으로 가져가며 말했다. 집구석에 앉아 있으려면 아이라도 제대로 가르쳐 놓던가. 공밥 먹고 앉아 겨우 애를 삼류대학밖에 못 보내다니. 혼자 구시렁대는 말 같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리 가르쳐도 지가 모자라 그런 걸 나보고 어쩌라고. 그나마 다행인 줄이나 알아. 그래도 서울 안에 대학에 들어갔잖아. 지방으로 가거나 거기도 못 가 낙오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만큼 된 것도 다 내 덕인 줄이나 알라고. 어느새 뒤에 서서 당당하게 말하는 아버지를 어머니가 흘긋 고개를 돌려 쏘아보았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두 사람이 방을 따로 쓰기 시작한 게 협소한 시립 아파트엔 그래도 방이 세 개였다. 안방과 내방을 뺀 현관 앞의 쪽방은 오랫동안 창고처럼 쓰던 방이었다. 아버지는 침구를 들고 쪽방으로 갔다. 어머니는 자주 화를 냈고 그럴 때마다 어깨를 움츠리던 아버지는 어느 날부턴가 혼자 희죽희죽 웃는 시간이 많아졌다. 나는 부모에게 갱년기라는 게 왔다는 걸 알았기에 그들의 어긋난 시간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버지의 웃음은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굴함 혹은 현명함으로 보이기까지 했으니까. 부모는 늙어갔지만 나는 청춘이었다. 꽃미남이란 말이 내 트레이드마크처럼 따라다녔다. 어머니가 젊어서 그 예쁜 얼굴 때문에 몇 명의 남자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내게는 많은 여자애들이 있었다. 나는 확실히 아버지와는 다른 청춘이었다. 도로는 부잣집 딸이었고 도로는 가난했다. 하지만 그런 애들은 그 애들을 버리거나 붙잡을 요인이 되지 못했다. 여자애들은 그저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지금 소연이를 만나고 있다. 소연이는 나보다 7살 아래이다. 아버지가 7살 연상의 어머니를 택한 걸 만회라도 하듯 나는 7살 어린 소연이에게 정을 들였다. 어머니처럼 예쁘지도 아버지처럼 못생기지도 않은 소연이는 우리 집 앞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다. 학자금 대출을 갚으라는 독촉에 무직 증명을 하기 위해 갔을 때 그녀가 거기 있었다. 그녀는 내 꽃미남 외모에 반하고 말았다. 나는 상냥하고 어린 그녀가 편했다. 내 사정을 뻔히 아는 그녀는 분식집과 자판기 커피를 즐겼고 가끔은 나를 고급 식당으로 데려가기도 했다. 내가 그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출근하지 않는 날 아파트 앞에 세워놓은 낡은 차를 끌고 가 드라이브하는 것이었다. 그 자동차는 출퇴근 시간의 많은 지하철에 지친 어머니가 몇 년 전에 겨우 마련한 것이었다. 어머니 친구가 운영하던 유치원이었지만 늙은 얼굴로 교실에 들어서지 말라는 원장의 명령에 아이들 간식이나 챙기며 잡무를 맡던 어머니였다. 젊은 교사가 아이들이 고물거리는 교실에 서 있는 걸 보며 어머니는 때로 배변 훈련이 덜 된 아이들이 바닥에 질린 오줌을 닦고 소화불량에 걸린 아이들이 개워낸 토사물을 지웠다. 어머니는 명칭만 원장 대리였다. 그러다가 건강 때문에 집에 들어앉게 된 원장의 고물차를 헐값에 인수했다. 홧김에 일어나 앉자 바지 주머니 속에 든 자동차 열쇠가 세워져 내 허벅지를 찔렀다. 나는 어서 이 보잘것없는 아버지를 병실에 밀어넣고 소연이한테 가고 싶었다. 그녀를 태우고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가고 싶었다. 근데 왜 너는 취직을 못하는 거냐? 아무리 청년 백수 시대라지만 그 외모와 언변에 왜 못하는데? 아버지는 나를 뻔히 바라보며 눈을 두어 번 깜빡였다. 나는 버럭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을 꿀꺽 삼키며 온 힘을 다해 잔잔한 표정을 지었다. 왜냐면 아버지는 정상이 아니니까. 아버지를 닮지 못해 학벌이 나쁘잖아요. 분노를 꿀꺽 삼킨 내 목소리가 앙다문 이빨 사이에서 입안으로 말려 들어갔다. 그 낮은 소리를 아버지는 용케 알아들은 것 같았다. 그가 갑자기 흐흐흐 웃기 시작했다. 스포츠형으로 자른 그의 반백 머리칼이 비스듬한 햇살에 흔들렸다. 웃느라 움찔움찔 그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아버지의 머리칼은 온전히 하얗게 바랬다가 반백으로 돌아오길 반복했다. 짧게 잘랐어도 끝이 구부러진 아버지의 머리칼은 곱슬머리였다. 내가 단 하나 아버지를 닮은 것이 있다면 그 곱슬머리일 것이다. 소연이는 내 곱슬머리를 좋아했다. 발가벗고 누워 막 잠에 떨어지려는 내 옆머리를 썰며 그녀는 속삭이곤 했다. 오빠는 이 곱슬머리 때문에 더 로맨틱해 보여. 너무 곱게 생긴 얼굴에 머리까지 곱슬이라 누군가는 여자처럼 보인다고도 하지만 나는 그녀를 힘껏 안고 난 후라 그녀의 말이나 손놀림이 좀 귀찮게 느껴져 돌아 누웠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또렷하게 기억났다. 은행 창구 그녀 뒤에 앉아있는 노처녀였다. 그러니까 서연이의 상사였다.
별 개성이 없는 외모의 살이 찐 여자였다. 나이는 서연이보다 무려 14살이나 많다고 했다. 단 한 번 서연이와 셋이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 아끼는 부하 직원의 애인에게 술을 사겠다고 꾸역꾸역 그 자리를 마련한 노처녀는 자꾸만 나를 흘거거렸다. 어지간히 술기가 올랐을 때 그녀와 서연이의 14살 나이차 중간에 내가 있다는 게 문득 깨달아졌다. 새삼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7살이나 어리다는 것도. 그 순간 나는 벌떡 일어섰다. 노처녀가 나를 바라보는 야릇한 눈빛에 갑자기 요의가 느껴졌다. 화장실로 가 바지 지퍼를 내리며 적어도 어머니는 어린 아버지를 저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다. 소변을 보며 나도 모르게 몸소리 쳤다. 그래, 내가 공부 안 하는 잘했지? 그런데 이게 뭐냐, 내 인생이 말이다. 아버지는 눈꼬리로 흘러나온 눈물을 찍어내며 중을 그렸다. 뭐가요? 나이가 좀 많긴 해도 돈 벌어다 주는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 이제껏 백수로 잘 살아왔잖아요. 툭 내뱉은 말에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이 벌개졌다. 그가 갑자기 흑흑 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난 그 여자애를 만나야 해. 그 애한테 데려다 줘. 그 애한테 데려다 달라고. 조금씩 커지는 그의 목소리가 듣기 싫었다. 나는 벌떡 일어서고 말았다. 그만 병실로 들어가요. 엄마가 집에 오지 말라니까 아버지는 여기서 그냥 쭉 살라고요. 나는 버럭 소리 지르며 바닥에 깔린 비닐 돗자리를 잡아당겼다. 아버지가 비실비실 돗자리 밖으로 몸을 비키며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나를 그 애한테 데려다 달라고. 아버지가 고함을 쳤다. 나는 비닐 돗자리를 착착 접었다. 아이스박스에 담아왔던 과일과 음료수도 도로 집어넣었다. 미친 아버지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이고 싶지 않았다. 들어가세요. 짐을 다 챙기던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버지의 팔을 잡아당겼다. 싫어. 그럼요. 조금 있으면 날이 저물 텐데 여기 계속 있을 거냐고요. 날 그 애한테 데려다 달라니까? 그 애인지 아줌마인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만 악을 쓰고 말았다. 근처를 산책하던 환자와 방문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았다. 긴 다리에 착 달라붙는 스키니 청바지를 입은 잘생긴 청년과 왜소하고 늙은 추남이 부자 관계라는 걸 그들은 짐작할 수 있을까? 나는 창피했다. 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만 싶었다. 길을 지나는 보호사도 없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잡아당겼다. 어서 일어나요.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잖아요. 내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그는 다리를 버둥거리며 아이처럼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나는 할 수 없이 아버지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 여자 이름이 뭐랬죠? 내가 찾아봐 줄게요. 아버지가 일어나면 찾아주겠다고요. 질끈 감긴 채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의 눈이 번쩍 떠졌다. 정말? 아버지는 갑자기 아이처럼 해맑은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초라한 모습의 아버지가 갑자기 번쩍 빛을 뿜는 듯 했다. 그가 내 손을 잡고 일어섰다. 내 손에 매달리는 그의 체중은 다른 한쪽 손에 들린 작은 아이스박스만도 못한 것 같았다. 그럼 조금만 있다가 가. 내 얘기를 들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럴 거지? 아버지는 병원 현관 근처에 있는 그네 벤치를 가리켰다. 잘 다듬어 놓은 잔디 위를 아버지의 짧은 다리가 느릿느릿 가로질렀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런 병원 건물과 푸른 잔디, 군데군데 들어선 방문객을 위한 정자와 벤치들,
그리고 푸른 하늘과 소슬한 바람, 환자복을 입은 아버지의 뒷모습은 이곳이 병원이란 걸 말하기 위해 일부러 배치해 놓은 초라한 소품 같았다. 나는 옆구리에 비닐 돗자리를 끼고 한 손에는 아이스박스를 든 채 엉거주춤 그를 따랐다. 곁을 지나던 여자 환자 하나가 내게 빙긋 웃음을 지었다. 긴 머리에 가늘고 노란 헤어밴드를 한 게 언뜻 눈에 들어왔다. 웃음을 머금은 커다란 눈은 오후의 햇살에 반짝거렸고 상아빛 피부에 오뚝 선 콧날이 귀여웠다.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웃으며 나를 지나쳐가는 그녀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처럼 흰 무명천에 분홍색 국화 무늬가 프린터된 환자복을 입은 그녀의 뒷모습은 날씬했다. 하지만 잔디 위를 걷는 그 걸음이 왠지 뒤뚱대는 듯 했다. 조금 멀리 갔을 때서야 그녀가 빨간 하이힐을 신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가 크크 웃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뇌 귓가로 날아왔다. 그는 벌써 그네 벤치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나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조만치 가던 그녀가 힐끗 돌아보았다. 벤치의 진동에 물결 치는 아버지의 크지도 않은 웃음소리를 그녀가 들은 것 같았다. 저 늙은이가 좀 어눌한 쇳소리와 함께 그녀가 입을 가리고 있던 옷소매를 내렸다. 순간 나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녀는 입술이 없었다. 입 근처가 놀랍도록 뭉개져 있었다. 기들거리는 아버지와 금방 달려들 듯 노려보는 그녀의 시선 사이에 우뚝 멈춰선 나는 아연해졌다. 막 아버지를 향해 돌진하려는 그녀에게 어디선가 보호사가 나타났다. 보호사는 그녀의 양 어깨를 다잡고 돌려세웠다. 잠시 앙탈을 부리던 그녀는 순순히 보호사를 따라 조금 전 아버지와 내가 앉았던 정자로 가앉았다. 그 모습을 멀거니 바라보고 있는 내게 아버지가 소리쳤다. 어서 와. 그제야 나는 아버지가 앉은 벤치로 걸어갔다. 벤치 옆에 아이스박스와 돗자리를 내려놓고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의 짧은 다리와 내 긴 다리가 나란한 채 햇살을 받았다. 황산을 마시려다 실패했다더라. 입술이 다 망가진 거지. 그 예쁜 얼굴에 말이다. 우리들 사이에도 소문이란 게 돈단다. 연애에 실패해서 죽으려 했던 건데 망가진 제 모습에 이젠 미쳐버렸다더라. 가끔 나만 보면 저렇게 사나워진단다. 아버지가 벤치의 진동에 숨이 찬지 푸푸 숨을 내뱉었다. 그의 숨에 묻어나오는 냄새에 나는 또 낡은 호수를 연상했다. 아버지가 먼저 웃으셨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흔들리고 있는 게 피곤해져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벤치를 더 심하게 흔들었다. 아니야, 내가 웃기 전에도 저 애는 나만 보면 사나워졌단다. 혹 내가 누굴 닮았나? 내가 아무 대답이 없자 그가 천천히 벤치 흔들기를 멈추었다. 그건 말이다. 저 여자애가 제 안에 쌓인 분노를 내게 표출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거야. 왜? 왜 그럴까? 아마도 내가 만만한 대상이기 때문 아닐까? 좋게 말하면 그건 편안함이다. 너도 내 엄마도 나한테는 별 말을 다 하지 않았니? 아버지는 또 크크 웃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했다. 그건 당신이 너무 못났기 때문이라고. 그 입이 없는 여자가 입만 제대로 있었다면 정말 아름다웠을 그녀가 당신만 보면 화를 내고 싶어하는 것은 당신이 너무 못나 보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그 말을 참느라 휴 긴 숨을 내쉬었대. 그 여자 얘기를 하신다면서요? 어서 말해보세요. 저도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
아버지가 내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그걸 다 알아야 해요? 하기는. 근데 이렇게 예쁜 놈이 머리도 좀 좋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내볼에 쏘여오는 아버지의 미지근한 입김에 그만 일어서고 말았다. 제발 그런 얘긴 그만 좀 해요. 그래요. 아버지의 좋은 머리를 담지 못해 죄송해요. 하지만 난 절대 아버지 나이에 아버지처럼은 되지 않을 거라고요. 나는 잠시 아버지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소리쳤다. 아버지가 나를 올려다보며 희죽 웃었다. 그가 이 병원으로 오기 전에는 별말 아닌 것에도 소리치고 화를 냈다. 그렇다면 웃고 있는 아버지가 정상인 건가? 아니면 화를 내던 아버지가 정상인 건가? 나는 가슴이 답답해 왔다. 눈이 시리게 펼쳐진 푸른 잔디, 티없는 하늘, 햇살과 바람,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갇힌 듯이. 얘야, 여기 좀 앉아보아라. 내가 너만한 나이에, 아니, 너보다 어렸던 그 나이에 내 엄마를 만나지 않았니? 나이는 먹었지만 참 예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자였단다. 그날이 바로 그 여자애가 시집 가던 날이었지. 다른 동창들이 결혼식에 가보자고 했지만 나는 갈 수가 없었다. 내가 무슨 짓인가 저지를 것 같았거든.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비실비실 골목을 걸어나오는데 내 엄마가 어둠 속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더라. 내 외삼촌과 함께 한번 만난 적이 있어 금방 알아보았지. 나도 너무나 울고 싶던 터라 무작정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울어버렸어. 우리는 부둥켜 안고 울었고 어디론가 옮겨가 또 울었고 울다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니 둘 다 알몸이었다. 나는 대충 두 사람의 스토리를 짐작했지만 아버지의 입을 통해 듣기는 처음이었다. 왠지 낯이 뜨거웠다. 그대로 아버지를 등지고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나를 벤치에 도로 앉혔다. 내 엄마가 예쁘지만 않았다면, 그리고 내 엄마에게 내 좋은 학벌이 점수를 따지 못했다면 우린 아마 그 하룻밤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나는 예쁜 내 엄마가 좋았다. 그 애도 아주 얼굴이 예뻤거든. 먼저 결혼하자고 한 건 내 엄마였어. 홍기를 놓친 나이였지. 나는 오랫동안 그 여자애를 좋아했었다만 결혼 같은 건 아직 꿈꿔보지 못했던 때였단다. 그렇게 좋아했었다면서 왜 그 여자애, 아니 그 아줌마에게 고백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었다. 마음과 달리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버린 것 같았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좋아해와서 나는 그만 그 사실 자체에 홀로 족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나는 추남이잖니. 감히 말할 수가 없었지. 사춘기 시절엔 그저 그의 집 근처를 맴도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가득 차는 것 같았어. 그렇게 그 애를 가슴에 품고 살았어. 대학을 졸업한 후 군대에 가고 취직을 해 조금 느긋해진 어느 날 그 애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나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허옇게 일어선 짧은 머리가 찬바람에 떨고 있었다. 늘어진 볼과 구부러진 매부를 입고 볼품없는 아버지의 옆모습에 깊이 어리는 알지 못할 기운에 내 가슴이 고적해 왔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옴팡한 작은 눈에 미소와 물기가 어려 있었다. 너는 그런 사랑을 해보았니? 그가 손을 들어 내보를 쓰다듬었다. 다른 때 같으면 얼른 치워버렸을 그의 손을 나는 내버려 두었다. 그가 내 이마와 머리칼까지 쓰다듬다 손을 내렸다. 아니요, 그런 사랑 같은 거 하지도 않아요. 사랑은 서로 교류하는 것이지
아버지처럼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사랑은 해요. 하지만 아버지와 같은 방식은 아니죠. 그럼 어머니는 사랑하지 않으셨단 말인가요? 나는 더 할 말이 많았지만 거기까지만 말했다. 경제 행위를 하지 못하는 당신을 이제껏 참아준 어머니를 당신은 사랑을 넘어 존경해야 마땅하다고. 그럼에도 어린 시절의 짝사랑이나 찾는 당신이 사람이냐고. 그러다 여기까지 와버린 당신은 폐물이라는 말이 자꾸 튀어나오려 했지만 참아야 했다. 나는 얼른 아버지의 말을 들어주고 서연이를 만나러 가야 했다. 다 큰 자식 앞에서 어린 시절의 첫사랑이나 운운하는 아버지는 정말 미친 게 틀림없었다. 아버지가 술만 취하면 그 여자애를 찾아달라며 떼를 쓰기 시작한 건 내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되기까진 어머니의 잔소리와 아버지의 고성이 어느 정도 오가고 집안의 가구가 몇 개쯤 부서졌다. 언제부터였는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격리시킬 궁리를 했다. 집안의 기본 생활비와 아버지의 병원비를 수없이 계산하던 어머니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니? 내가 얼마간이라도 벌어오면 좋으련만. 나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해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당분간은 아버지의 상태를 주시하자던 어머니는 한숨만 내쉬었다. 그리고 어느 날 술에 졸어 잠이 든 아버지는 하얀 앰뷸런스에서 내린 보라색 가운의 보호사들에 의해 이곳으로 옮겨졌다.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병원은 바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와 연관되어 있었다. 한 달 병원비가 얼마인지는 어머니에게 묻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증상이 심각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그 여자애를 찾아달라는 것만 빼면 아버지는 정상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얘야,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만 넌 정말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니? 마치 내 생각을 읽고 있는 듯 아버지가 물었다. 그러게, 그 여자만 안 찾으셨다면? 웅얼거린 내 말을 아버지가 용케 알아듣고 대답했다. 나이를 먹으니 평생 속에 있던 말이 저절로 나오더구나. 젊어서는 생각만으로도 위로가 되던 사실이 이제는 말로 쏟아내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내 맘을 너는 모를 거다. 내가 평생 무엇에 기대고 살아왔는지를, 인생이 비루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 애를 생각하면 견딜 수가 있었단다. 그때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공부사라고 영특했던 어린 시절의 아버지 말이죠. 나는 아버지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쏘아붙였다.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너는 아직 젊다만 이담에 그렇게 생각하며 위로받을 무엇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니? 느닷없는 아버지의 질문은 나를 당혹하게 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됐어요.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그 여자 얘기는 다음에 와서 듣죠.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는지 알기나 하세요? 그것이라도 알아야 찾을 거 아니에요. 혹 찾았더라도 그 여자가 아버지를 잊었거나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어쩌실 거예요? 나는 비닐 돗자리와 아이스박스를 챙겨 들었다. 해가 뉘엿거리고 있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워진 듯 했다. 더 늦기 전에 서연이한테 가야 했다. 그애 죽었다더라. 한 2년 전에. 아버지가 비죽비죽 울기 시작했다. 나는 막 돌아서려던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죽었다면서 왜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죽은 걸 알고 있었으면서. 쏘아붙인 내 말 위로 바람이 지나갔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빌어먹을 모르고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냥 언젠가는 만나시겠지 했을 거 아니야. 이따금 전화를 거는 동창놈이 그만 알려주지 않았겠니? 만날 희망이 사라지고 나니 그냥 만나고 싶다는 말이 자꾸 나왔던 거다. 아버지는 기어이 엉엉 울기 시작했다.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해도 자꾸 기울고 있었다. 아버지가 울수록 그네 벤치는 더 심하게 흔들렸다. 57년의 생을 구불텅 구불텅 이어온 낡은 고무 호스가 벤치에서 요동을 쳤다. 뭉클뭉클 호스에서 솟는 눈물은 저무는 햇살 속에 자꾸만 흘렸다. 갑자기 아버지가 가여워졌다. 아무리 애원해도 이제는 그 여자를 찾아줄 수도 없다는 생각에 주춤선 내 앞으로 보호사가 다가왔다. 맨 처음 면회를 왔을 때 만났던 덩치가 큰 보호사였다. 상태가 좀 호전되신 것 같았는데요. 처음 입원했을 땐 거의 하루 종일 저렇게 울고 계셨죠. 약물 치료로 효과를 보자 지난주부터는 마그네틱 치료에 들어갔어요. 몇 주 후면 퇴원하셔도 될 것 같다는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있었는데 모시고 들어갈게요. 보호사가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다. 아버지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생 전체를 울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버지가 보호사와 함께 병원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주차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어머니의 낡은 소나타가 저무는 시야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버지가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어도 방문객들이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트렁크에 돗자리와 아이스박스를 넣고 운전석에 앉았다. 한낮의 햇살에 달궈진 차 안이 후덥지근했다. 시동을 걸고 차창을 내리며 긴 숨을 내쉬었다. 잠시 들러 면회 신용만 내고 얼른 서연이에게 달려가려던 게 너무 늦어버렸다. 지금쯤 서연이는 뾰로통한 채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서 그녀를 만나 이 어두운 사실들을 잊고 싶었다. 그녀를 안고 삶의 바다 밑으로 침몰한다면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의 어둠은 잊을 수 있으리라. 막 차를 출발시키려던 순간이었다. 누군가가 열린 차창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한쪽 소매로 입을 가린 아름다운 그녀였다. 그녀는 입을 가리지 않은 다른 손으로 잠시 멈추라는 신용을 했다. 얼결에 바라보자 차창으로 그녀의 말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이 꽃미남, 오늘 나랑 같이 가자. 아까부터 보았는데 오빠 참 잘생겼어. 우리 연애할까? 사랑은 사랑으로 치료하면 된다는데 제기랄, 난 이게 뭐냐고. 그녀가 순식간에 입을 가린 옷소매를 내렸다. 뭉개진 그녀의 입술 사이로 시커먼 잇몸과 녹아내린 이빨들이 보였다. 소스라쳐 놀랐지만 나는 차를 출발시킬 수도 없었다. 그녀의 손이 차창 안에 내밀어져 있었다. 오빠, 나도 데려가, 어? 나도 같이 가. 그녀가 애원하듯 말했다. 그녀의 손이 내 볼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가녀리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오빠, 나도 같이 가. 나 버리지 마, 어? 그녀의 눈물이 차창 틀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녀가 가엾게 느껴졌다. 왜 아버지도 그녀도 울고 있는 걸까? 우는 사람들만 사는 이곳은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곳이 아니라 선별된 곳일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다. 가느다란 그녀의 몸에서 졸졸 맑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았다. 잠깐 사이 해가 더 기울었다. 어둑해진 병원들을 가로질러 보호사가 뛰어오고 있었다. 헐레벌떡 다다른 그가
내 차에 붙어선 그녀를 떼어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사라져서. 그가 정중히 고개 숙이며 내게 사과했다. 나는 차창을 올리며 보호사에게 거의 안기다시피 병원 건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빨간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두 발이 허공에 들린 채 잔디 위를 스쳤다. 그녀와 보호사가 병원 안으로 사라졌을 무렵, 불이 환히 켜진 병원 창문들이 좀더 짙어진 어둠 속에 빛을 냈다. 나는 그 창문들을 멀거니 올려다보았다. 그 불빛 어디쯤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울고 있을 것 같았다. 가슴 언저리가 뻐근해 왔다. 막 엑셀을 밟으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이가 용케도 지금까지 잘 참았나 싶었다. 나는 덜컥 전화에 대고 말했다. 지금 간다. 오래 기다렸지? 그러나 생각지 않은 목소리가 울렸다. 서연인 줄 알았어요? 그의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서연이의 상사 노처녀였다. 칼칼한 노처녀의 목소리에 나는 잠시 멍청해졌다. 전화 걸어도 소용없을걸요? 오늘은 나랑 술이나 한잔할래요? 제차 들려온 노처녀의 목소리는 더 타금이었다. 딴에는 내게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숨을 머금었다. 내가 하루 종일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며 서연이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몇 번이나 되뇌었던 걸 생각했다. 어쩌면 나는 꼭 서연이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도망칠 구실이 필요했던지도 모른다. 서연이가 전화를 끊었다고요? 나는 별 의미도 없이 물었다. 노처녀에게 뭔가 대꾸할 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바로 10분 전에 나랑 통화했는데 지금 다시 걸어보니 꺼져 있어요. 노처녀의 칼칼한 목소리 위로 나를 바라보며 늘 꿈을 꾸는 듯한 서연이의 눈을 떠올렸다. 문득 그녀의 꿈과 나의 무능력이 조합한다면 어쩌면 아버지의 생보다 더 못한 생이 내 앞에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전화기에 대고 흙기침을 했다. 알았어요. 어디로 가면 되죠? 덤덤하게 물으며 차를 출발시켰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헤드라이트를 켰다. 깜깜해진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내 뒤의 병원 건물 불빛 속에서 입이 사라진 여자와 늙은 추남이 울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할 상처들이 그 불빛 속에 갇혀 있었다. 어둠을 달리는 나는 어둠이고, 불빛 속에 우는 그들은 정작 빛인지도 몰랐다.